네, 첫 번째 과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루트보다 과연 난이도가 얼마나 늘었을지. 아, 근데 처음부터 지금 루트가 지금 거의 루프 구간이 지금 달려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루프 구간을 지나서 다음 지금 검은색 볼륨이 두 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검은색 볼륨으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거의 뭐 루프 구간을 진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오른쪽 감사합니다. 무릎을 지금 초록색 볼륨에다가 지금 바짝 들이대고 있죠. 네. 네, 저런 형태의 기술 이제 니바라고 하는데요. 네. 예, 니바 기술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그렇죠. 예. 아, 묻어봅니다. 민현빈 선수가 네. 사실 그 신장이 그렇게 큰 선수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단신한 선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금 오른발을 좌측 초록색 볼륨 상단까지 무릎을 올려서 예, 니바 기술을 구사를 했어요. 네. 네, 민현빈 선수 네, 굉장히 첫 번째 시도만에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발자리를 다시 한번 뱉고요. 무게중심을 지금 옮기고 있는데 민현빈 선수? 왼발 뒤꿈치 힐? 지금 두 번째 과제 상단이 지금 경사도가 대략 한 80도 정도로 앞으로 누워있는 그런 슬랩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란색 선 안에 양손이 모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한 손은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계속 균형이 깨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민현빈 선수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그 왼발을 토우로 밟으면은 균형이 깨지고. 네. 지금 균형이 깨진 걸 막기 위해서 왼발 뒤꿈치를 사용하는 힐훅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또 거리가 짧아지고요. 그렇죠. 진행 거리가 안 나오고. 지금 시간 좀 지체하고 있어요. 네, 민현빈 선수. 근데 그래도 민현빈 선수는 아무래도 그 왼발을 인사이드 토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뒤꿈치를 거는 힐훅 기술로 몸의 진행을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민현빈 선수 대단한 게 지금 올라가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고민이 되죠, 민현빈 선수 당연히. 민현빈 선수. 파란 선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와, 재밌습니다. 민현빈 선수 대단하네요.